언제부터 그 힘난노 올라온다고 그렇게 방송했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부산에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 한 상인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자체가 모래주머니를 나눠준다고 해서 찾아갔지만 빈손으로 왔던 겁니다. 수영구청 전화했더니 주민센터 가라 그러고, 주민센터 전화했더니 없다 그러고. 지금 가서 4시 넘어서 5시 넘어서 오라 그러니까 가서 겨우 이거 갖다 주고 직접 퍼서 쓰라는 거예요. 열 안 받아요? 뒤늦게 주머니만 받아온 뒤 이미 통제된 광안리 해변에 들어가 모래를 담았다고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어떻게 모래를 퍼가요? 그렇게 싫어갖고 쭉 다니면서 뿌려만 줬어도 벌써.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지자체는 기존에 준비했던 모래주머니만으론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험지역에 배치를 하고 구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매뉴얼이 이미 가다고 모래마다를 제거하라는 그런 매뉴얼은 없거든요. 태풍이 상륙하자 강해진 비바람에 부산 마린시티 도로는 또 침수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파제 너머로 파도가 솟구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예 방파제를 뛰어넘어서 물이 도로 쪽으로 쏟아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방파제로는 큰 태풍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파제를 높이면 해변이 잘 보이지 않아 조망권을 해친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테트라포나를 쌓아가지고 그 파도를 1차적으로 파도를 저지하려고 지금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 시설을 완공할 때까지 최소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뒤 광안리 민락수변공원 근처입니다. 미리 대비를 했는데도 근처 상점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우리 뭐 억수로 아침에 나와가지고 철거를 한게 황당하네. 수리 업무를 한다고 했거든. 했는데도. 부산에서 포항으로 향하자 달리는 도로부터 물바다입니다. 모든 집이 하루 종일 정전이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음식도 조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급한 대로 아이들을 이 놀이터로 데리고 나와서 촛불을 켜놓고 간단한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엄마들하고 같이 부스터하고 갖고 나와서 밥을 여기서 해서 애들하고 밥을 먹여야 돼. 식하도 못하고. 아파트 옆쪽이 무너져 대피를 한 겁니다. 응급 복구가 시작됐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다리 하나 더 부서질 것 같아요. 구수지도 무너졌어요. 아니, 태풍이 오더니 갑자기 구수지도. 많은 사람들은 대비를 할 만큼 했는데 피해가 컸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에 기댈 수 없는 현장이 드러났으면 책임 있게 대안을 내놓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떤 게 필요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일 겁니다. 1차 카메라 이현입니다.